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누구하고 했냐면,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상한이라고 있어요. 혹시 콤비? 예, 네, 네. 원래 진짜 콤비가 이상한이거든요. 이상한 이상해. 콤비였는데 남들은 다 이주일이하고 콤비인 줄 알아요. 아, 그러면은 그걸 잘못하는 거죠. 이상의 이상한 콤비로 스탠딩 코미디를 처음으로 혹시 시작하신 건가요? 저희는 스탠딩인지는 몰랐어요. 단지 이제 극장이나 이렇게 방송 이렇게 나왔을 때 둘이서 서가지고 간단하게 서로 이 조크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를 보고 스탠딩 코미디를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아 이상한 이상해 그 친구도 스탠딩 코미디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은 스탠딩 코미디, 아, 그래. 맞아. 그땐 그랬어. 그런 코미디가 주류였고, 그 코미디에서 내가 웃었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스탠딩 코미디가 어색할 수는 있거든요. 아유, 뭐, 저긴 스탠딩 다 알아요. 코미디가 정확하게 뭐예요? 스탠딩, 글쎄, 저도 모르고 했다니까요. 근데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보편적으로 얘기할 땐 서서 재치 있는 얘기를 할 때, 그걸 서서 이제 얘기한다고 해서 스탠딩 코미디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스탠딩 코미디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? 아, 원래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, 이제 우리가 극장 무대에서 자랐습니다. 극장 무대에서. 극장 무대 하면 가수들이 그 순서가 있어요. 뭐 가수들이 빠른 노래하고 조용한 노래하고 빠른 노래하고 하다가 잠시 객석을 웃겨야 돼요. 코미디가 아니고 이게 잠시 사회자가 둘이서 콤비로 서서 재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웃기는 얘기를 그때그때 그 극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.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순서가 지나면 그다음에 코미디 하고서 이제 인기 있는 코미디언들이 이제 뭐 서영춘 선생님이라든가 배삼룡 선수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코미디 하는데 그 옆에서 우리는 끼어서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배우면서 자란 혹시 그 당시 어떻게 스탠딩 코미디 했는지 좀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뭐 그냥 말에 뭐 이렇게 아뭐 이게 간단한 거예요.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제 호흡에서 웃기는 건데 그냥 이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럼 뭐 우리 대학을 나오셨습니까? 그러면요. 척 이제 그 우리가 그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요. 척 보면 모르십니까? 하고 뭐 물어보면 또척 보면 모르십니까? 그러면 상대가 그다음에 물어보고 나서 내가 척 하기도 전에 척 보면 알아. 이렇게 얘기하는 게.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를 봐주시는 우리 이렇게 관객들도 정말 순수하게 웃어주셨어요. 그 바람에 지금까지 온 거죠.